설 연휴가 끝나고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오늘은 마치 초봄 같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겨울 추위는 없이 곧바로 봄으로 계절이 바뀔 전망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 서남호수공원. 부쩍 따뜻해진 날씨에 시민들도 거추장스러운 외투를 들고 산책을 합니다. 호숫가 산책로에는 겨울의 문턱을 일찍 넘어선 매화가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온화한 날씨에 3월에서 4월에나 볼 수 있는 매화가 한 달 가까이 일찍 개화한 겁니다. 마치 팝콘처럼 활짝 핀 매화가 신기한지 지나가던 시민들도 연신 사진을 찍어봅니다. 아, 요즘은 옛날 같지 않게 봄도 빨리 오는 것 같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추위도 다 간 것 같아요. 태화강 국가정원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습관적으로 들고 나온 외투를 손에 들고 산책하거나 반소매 차림의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낮 최고 기온이 평년 기온의 두 배에 육박하는 17도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따뜻해가지고 좀 외투 두꺼운 거 입었는데 외투가 너무 두꺼워서 반팔 입고 지금 산책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오는 15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를 넘고 낮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8도 이상 높은 때이른 초봄 날씨를 보일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큰 추위 없이 계절이 봄으로 건너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